안녕하십니까. 정성산 TV입니다. 오늘 저희 방송에서는 김정은 경호 부대를 포함한 핵심 군부 개통에서 김정은 제거 움직임이 사실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현실을 여러분께 전달 올리겠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게 되면 지금 인민군 특수부대 사격 훈련을 김정은이 관장을 하고 있는데 그 뒤에 김정은을 경호하는 경호 부대가 완전 무장한 채로 군인들을 완전히 제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쟁을 나가는 군대를 믿지 못해 가지고 그 군대 뒤에 또 다른 군대가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인지 아니면 경호부대 숫자가 지금 굉장히 엄청납니다. 그리고 과거에 볼 수 없는 그러니까 미군 특수부대나 미군 경찰 특수부대 같은 그런 복장을 북한이 새롭게 했고 이것을 경호 부대에게 지금 입힌 상태에서 경호 인력들이 김정은을 둘러싸고 북한 특수부대를 또 감시한다는 모습이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지난 이제 7월 말에 압록강 대규모 홍수 피해가 나서 그 일대에 많은 희생자가 났습니다. 그때 김정은이 직접 보트를 타고 압록강까지 가서 시찰을 했는데 이제 북한의 민심이 너무 안 좋으니까 김정은이 갑자기 이제 급조해가지고 신의주 일대에서 수재민들을 모아놓고 연설도 하고 평양에 수재민들을 불러들여가지고 다른 연설까지 했는데 그때 이미 김정은의 목숨을 노린 다양한 테러 행위들이 적발돼서 김정은 본인을 포함한 김정은의 지도부의 초긴장 상태를 불러왔다는 이제 그런 정보들이 있었습니다. 사건 이후에 지금 북한에 공개한 사진을 통해서 김정은이 찾은 인민군 특수부대 이거는 뭐 김정은 정권을 지키는 수호 부대가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부대원들도 믿지 못해 가지고 이들이 사격 훈련하는 뒤에 김정은 경호부대가 쭉 서가지고 자그마한 실수에도 대비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평양시 일대에 다닐 때 아베 사망 사건 이후에 김정은 경호 부대가 가방을 들고 이제 경호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도 없고 김정은 주변에 벌써 경호원만 해도 수십 명이 쫙 깔려있느니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민간 상대의 경우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보일 수가 있겠지만 아까 봤던 인민군 특수부대를 방문했던 그 장소는 인민군 부대 전체가 다 무장을 하고 있고 사격 훈련을 했기 때문에 돌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대 규모의 김정은 경호 부대가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고 이 모습은 인민군 전체 부대를 믿지 못해 가지고 김정은 경호 부대가 사실상 북한 인민군을 적으로 생각하고 구조를 겨누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봄으로 인해서 굉장한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형 사건 2019년도 말에 평양에서 가장 핫한 뉴스는 뭐냐면 바로 김정은을 호위했던 호위사령관 윤정린 공개총살한 사건이었습니다. 레바논에서 이스라엘의 소행으로 보이죠. 삐삐에다가 전부 다 폭발 장치를 달아가지고 한시에 폭발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레바논 일대가 대혼란에 빠졌는데 이거는 헤즈볼라를 겨냥한 이 사건입니다. 이전에 북한의 김정은 경호부대에 사용하는 휴대폰을 대규모로 북한 호위사령무사나 무역회사가 수입을 해갔는데 똑같습니다. 미국의 정보기관인지 아니면 똑같이 북한의 휴대폰의 GPS 시스템을 정교하게 심어가지고 휴대폰을 아주 싸게 질 좋은 것들을 파는 걸로 위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양 무역회사가 휴대폰을 사가지고 북한에 들어가서 김정은을 경호하는 부대에 쭉 깔렸는데 이게 나중에 발각이 됐습니다. 미국의 특수정보기관이 GPS 시스템을 통해서 김정은의 동선, 그러니까 북한의 특수부대의 활동 상황을 이제 다 볼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인공위성 사진으로 김정은을 다 보고 있지만 실제로 휴민트를 통해 들어간 휴대폰이 GPS 통해서 실제로 이제 김정은의 경우 부대 반경을 100% 이제 습득을 한 건데 이게 나중에 적발되면서 김정은이 노발대발했습니다. 윤정린 관장했던 동양무역회사 사장 조경철이 이런 적대적인 휴대폰을 들려왔고 동양무역회사가 돈을 버는 과정에 호위사령부의 사령관을 포함해서 많은 간부들에게 뇌물을 준 사건들을 다 드러나게 됐습니다. 북한에서 만 달러 이상을 먹게 되면 간첩으로 봅니다. 간첩 만 달러 미만은 그래도 뇌물로 보는데 만 달러 이상부터는 간첩 행위로 봅니다. 만 달러를 받게 되면 이거는 정보를 팔거나 적대 행위에 수긍하는 쪽으로 갈 수 있는 금액이라고 북한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의 호위사령부에 뿌려졌고 다 뇌물화됐는데 그게 미국의 정보기관이 뿌린 건지 자체 뇌물인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 정확한 것은 뇌물을 받은 호위사령부 간부들이 100명 이상 처형됐거나 수용소에 끌려갔던 전례가 있습니다. 김정은을 지키는 최후의 군단 974 부대를 포함해서 호위사령부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와야 될 김정은은 이제 수술로 붕괴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인민군 특수부대도 믿지 못해서 이런 망측한 경우 부대를 동원한 인민군대 제압이 모습은 김정은 정권의 말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